왜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몰라. 아, 꽃을 보내신 분들이 계셔서, 아, 꽃 향기 좋네. 어, 이 꽃은, 오, 묵직합니다. 배텐 20주년 잔치를 기다립니다. 축하 꽃다발 이렇게 또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20주년이 됐다는 게 아니라 20주년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너무 예쁘다. 이거 보내주신 분은? 누구야? 없네? 아, 이거 그냥 로비, 아니 정문에 맡기고 가셔가지고. 아, 진짜? 출처가 없는 거야? 봉투라도, 봉투 꽂혀있는 거 아니야? 얘는 PD, 아, 교양 PD인 동기가 점심 먹고 정문 지나가는데 그분한테 이거 배텐 팀에게 좀 전달을 해달라 라고 했는데, 교양 PD 동기가 받아줬다고? 아, 네. 근데 우연찮게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받아왔어. 아, 진짜? 출처를 모르잖아. 혹시 뭐 이름 써놓으신 거 있나? 꽃이네요. 그리고 아, 이거 PT를 했더니 그냥 온몸이 쑤시네. 와, 요즘 꽃집들이 진짜 꽃을 잘 만들어. 뭐야?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하세요. 일찍 왔네. 일찍 왔어. 잘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섭종. 뭐야 이거? 마들렌 이런 거 먹을래? 마들렌 먹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 먹으라. 먹어야 되는 거야? 맞아. 아,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 먹을까? 먹어. 오늘 저희 센터에서. 아, 센터가 말이야. 아, 센터인데. 라디오 센터에서. 그것도 있고, 오늘 뭐. 인사패를 받으 아니 저기 10년 돼서 여기 어머나. 그걸 아까 내가 들고 찍은 것 같은데 엄청 뭐가 많군요. 그 내가 사봤을 때 이건 어쩐지 좀 작더라. 축하드립니다. 보이스 오브 SBS. 아니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관람하고 너무, 와. 너무 너무 한가운데 이렇게 어, 관람하고 와. 뭐 약간 신전처럼 돼 있는데? 그럼. 소름. 아니 진짜. 이건 뭐지? 박펠레 저주로 10주년은 거뜬하겠죠. 배텐 8주년 축하합니다. 화분인데 이건? 어? 아, 1호점 보내셨어? 아, 우리 또 파트너, 야. 협력사에서. 펠레가 보낸 게 아닙니다. 예. 박펠레가 보내는 거 있겠어요? 빨간 매충이님, 감사합니다. 어, 요즘 꽃을 이렇게 조화처럼 만들지? 너무 예뻐. 조화로 그래. 예뻐. 알들이 실해. 꽃이. 그죠? 생화야? 어. 아니, 너무 내가. 뭐라고? 내가 산 꽃 왜 이렇게 하대해요? 뭘 하대해? 저게 하대 아니야? 이게 왜 하대야? 섭섭하네요. 야, 아까 저거 들고 찍었잖아, 근데. 오, 멋있다. 자랑스럽다. 보여드려야죠. 안 보이나? 배경이 있는 게 낫겠다.
왜? 응? 왜 입고까지? 보고 있는 게 이렇게. 케이크 먹을까? 아. 어때? 가져가 그냥? 아니. 가져가봤자 먹을 건데 나눠 먹자. 이제 그냥. 오늘까지만 먹자. 오늘까지만 먹지래. 아 이거 썰은 거 너무 웃긴데. 야. 커팅식 하는 적이야 설마? 아니 그러니까 커팅을 너무 진짜 반갈죽을 했어. 그러니까 사장님이랑 힘있게 썰었어. 아 너무 너무 반갈죽.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던데 살 있다가 됐어. 어? 어? 요요 얘기 같아. 야 너무 살 있다. 절묘한 커팅이다. 배성재 시대에 살 있다. 야 적절하네. 우리는 배살. 여기가 보면 우리는 배살이야. 사장님이 제대로 살 고자를 쥐어버리셨네. 이거 사진 찍고 있지? 네. 야 보이스오브 SBS 간지난다 근데. 그럼. 최근에 추가된 거 뭐 본 거 같아. 이게 진짜 오랜만에 올라온 거 아니야? 아 뭐. 한동안 거만하겠구만. 응? 한동안 거만하겠구만. 유익한 좀 줄 거 그랬네. 물만 먹고 갔네. 이거 왜 이렇게 덥냐? 진짜. 어 더운 거 같아 좀. 냉방을 아끼는 거 같아. 오늘 배법관이었구나 이거. 젓가락 있니? 없지 나는. 아 가지러 간 거야? 자리에 포크가 있다고 해서. 재밌는 얘기 해달래. 재밌는 얘기 뭐 해줄까? 뭐 해주지? 뭐 해드리지? 나는 거의 내 일상은 거의 아이돌과 게임밖에 없는데. 요즘 게임 뭐하는데? 요즘 스타듀밸리 찍먹하려고 시작했다가 거의 머드 축제까지 빠져버렸어. 저번에 얘기했던 거 농장 경영 시뮬레이션. 아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잠깐 맛만 보려고 했다가 정신 차려보니 120시간째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야? 계속 뭘 하게 계속 뭘 하게 만들어. 오빠 너무 잘 만들었어. 어, 칼이 없어? 이 집에 칼이 없지. 테이크도 없어. 칼이 없네. 파파는 리메이크 완전히 다 나올 때까지 아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 그리고 이제 엘든링 DLC 기다리고 있고요. 이걸로 짜면 드시. 다 먹어. 엘든링은 500시간 계정이 하나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 DLC 나오면 이제 그걸로 달려야죠. 500시간이면 소울류같이 플레이하지 않게 돼요. 그냥 느긋하게 내가 하게 됩니다. 일로와. 뭐해? 그거 퍼먹을게요 그냥. 아 빨대로 자르려고 그런 거야? 네. 아니면 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도 그래.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진짜 아깝다. 어차피 이미 뭐 한다니 뭐 하냐? 반갈이 됐는데 뭐. 와 진짜 이것이 와 진짜 와. 대단하다. 가져가. 컵케이크. 어 이게 컵케이크. 이것이야말로 컵케이크 조심. 커피 또? 칼이 없어도. 와 이거 기생수 뭐 공 그러니까. 하나 터진 거 아, 기생수가 아니구나. 저거지 그거 칠석의 나라? 어 칠석의 나라 어떻게 알아요 그거? 네 난 기생수보다 그거에 그걸 더 좋아해. 만화쯤 보나 그 재밌지. 그 만화 아는 사람 오랜만에. 정말 아름다운 만화지. 훌륭한 만화지. 칠석의 나라 안 보신 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되게 잘하네. 어, 지금 약간 장인인 척 하고 있어요. 아니 먹는데 역시. 어 아, 맨날 이러고 사는 것처럼 장인인 척한다. 아유 저쪽으로. 아니요 배 얼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 차례인데.
아니 이제 두 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누나 먹어 먹어. 나 여기 있어. 내가 먹 이거 먹을 테니까. 잘 없어졌나? 야 진짜 풍성풍성하네. 너무 잘하겠네.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본인이 본인을 먹는 거야. 아니 케이크인데 케이크에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유관 선생님이 안 드린 거야? 어. 아 너무했네. 기강 잡는 거야? 처음 왔다고? 커피 있어요. 커피.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어디서 막 드는 거야? 케이크? 맛있네? 맛있다. 오. 아 제가 이제 진짜 진짜로 망구라는 말을 빼게 됐네요. 나 우리 찍은 거였어? 오. 빵 진짜 맛있는 거 썼네. 그러니까, 맛있다. 맛있는 데 썼다고 이거. 다이어트 되겠다. 이제 고참 라인이죠. 사실 나 망구도 아니었는데 고참이 아니라 넘버 투 아니야? 나 근데 망구가 아닐 때 지혜가 망구를 밀어붙여서 망구가 된 거였어. 원년 멤버 나간 자리에서 호랑이 없는 데서 여기 왕을 한 거지. 아 근데 용구경이 있으니까 없다고 쳐도 돼. 뭐 없다고 치긴 좀 그렇지. 이교맨이라 없다고 쳐도 돼. 아 이럴 수가. 그러니까 깍두기 빼고 서열 1위지. 깍두기 빼면 외국인 1위. 살이 양남. 우경 본지도 오래됐네. 근데 지난번에 녹방 나가서 2주 만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 그 2주 사이에 내 수염의 주가가 좀 올라간 것 같던데? 왜?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털을 되게 많이 연화하는 것 같던데? 난 그냥 열심히 게임하고 있었을 뿐인데 왜 날 사람들이 좋아하지? 털남 인기 북부사 김지영 효과. 테마주 탔네? 김지영 테마주를 탔네. 지영님 만나면 감사하다고 해야겠다. 그분이 되게 고급진 취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털 테마주죠. 아 진짜 오늘 많이 먹었네. 나 지금 주럭도 먹었네. 와 근데 이 빵은 예술인데? 그러니까 빵이 맛있다 이거. 와 요즘은 그냥 케이크를 겉멋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 이런 행사용 케이크는 맛없는데. 맛있네 이거. 근데 요즘에 행사용 케이크 맛있어. 그래? 뭔가 알만데. 다 먹었어요? 자기 마셨어? 자기 얼굴을 먹었어. 머리카락만 남아있는 거 너무 보기 싫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부터 원래 잘 다듬어진 수염에 대해 항상 수요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샤이해서 말을 못한 거지. 침착맨 수염 잘 다듬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침착맨은 그냥 타고난 대로 놔둔 거예요. 털민스 타임 있나?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수염을 얻은 사람들은 머리를 잃을 각오를 항상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뭐라 그러지? 둘 다 갖기가 되게 어려운 호르몬이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일찍
인지하고 대비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심창맨은 한 발 늦은 거지. 호민영은 세 발 늦은 거고 나는 이제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좋아하는 국가잖아. 진짜 이해 안 된다는 표정을 하고 있네. 진짜 맛있는 케이크도 조금 먹으면 못 먹겠어. 아, 그치 작년 제모를 해본 적 있어? 원래 내가 놔두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거든. 이 선을 이렇게 딱 수평으로 굽고 아래가 다 나. 딱 뺨까지. 그러니까 이제 뺨을 제모를 했는데 아내가 큰돈 들여가지고 제모 뭐 12회짜리를 3번을 시켜줬는데 12회? 한 번 결제하면은 12번을 레이저 제모를 해주거든? 그럼 12번 아파야 되는 거야? 겁나 아프지. 근데 한 번 했어. 근데 잠깐 반짝하고 한 달 있다가 다시 나길래 아내가 반년 후에 다시 해줬어. 12번도 아팠지. 그리고 한 반년 있다가 다시 했거든. 3번을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 그쯤 되니까 약간 아 얘 이 약간 모근한테 미안하더라고. 얘네도 살겠다고 이러는데 근데 진짜 아픕니다. 진짜 아파요. 나중에 가면 진짜 아픈데 그거를 36번을 한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애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고 나면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의사 말이 되게 웃겨. 가끔 강력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그럼 가끔이면 본인이 진 거잖아. 현대의학이 진 거야. 그 의사가 진 게 아니고 현대의학이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아. 자, 털미스 타임입니다. 4월 1일 7시에 더 잡퀴즈 쇼가 있습니다. 정예인. 와. 그리고 지혜 씨가 스케줄 때문에 불참을 하게 돼서 엘즈업 예은 씨 오셨던 분이지? 네. 오빠랑 CLC 때 CLC로 두 번가 오셨던 것 같은데. 네. 금발로 한 번 오신 거지. 장예은 이신 것 같은데. 네. 예. 예인 예은이고요. 그럼 예은인 총 3명이네. 지혜은, 장예은, 박예은, 삼예은. 그리고 8시 반에는 정용국. 오우. 네. 거를 타선이 있네. 네. 추가 게스트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날은 이곱. 예. 생방까지. 그리고 4월 4일 마피아 게임 7시는 고려 거란 전쟁 윤채경 이시아 오. 님이고요. 다음에 8시 반 팀은 조준호 조준현 쌍둥이. 나 이거 구별 못 하는데. 내가 방송을 누구랑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둘이 같이 나온 방송을 일단 하나 했고 같이 안 나온 방송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종범. 야. 거를 타서. 고향 같은 거죠. 항상 거기에 있는 거지. 섭종. 굉장히 섭섭하죠. 섭섭하다 종범아. 섭섭하네.
윤채경은 그 씨바의 윤채경입니다. 고려 거란 전쟁 거기 나왔죠. 고려 거란 전쟁 봤어? 보다 멈춰놨어. 어디까지? 3화까지 보고 스타듀 밸리를 시작했어. 아, 항상 게임 문제야, 게임이. 여러분 고거전 큰 TV로 볼만한가요? 아니면 좀 오히려 작게 봐야 낫나요? 옛날에 사극 잘 만들었다는 거 보면은 큰 TV로 보면 오히려 실감이 안 나더라고. 내 주변에 고려 거란 전쟁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크게 크게 보시던데. 안 보는 게 낫다. 16화까지만 봐라. 32 그럼 반만 보라는 얘기네. 그러네. 아, 참 약간 왕좌의 게임처럼 그렇게 뒤쪽에 의인 하나? 삼체 봐야죠. 여러분 삼체 봐야 됩니다. 삼체 추천을 많이 하던데. 삼체 아 원작 소설부터가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 이건 절대 영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게 3년 전. 어 그래? 근데 갑자기 넷플릭스에 뜨길래 말이 되나 싶었는데 아주 기깔나게 나왔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 스케일이 근데 너무 광대해가지고 조만간 보려고 그것도 쟁여놨었는데. 삼체는 꼭 지금 젠틀맨 삼체 지금 내가 젠틀맨 다 봤지. 스타드밸리 시작했는데 내가 추천한 거 아니야? 추천해줬죠 형이. 그지. 그래가지고 보려고 해놓고 스타드밸리 시작했지. 아, 모든 게 문덕. 게임의 문제야. 여러분 젠틀맨 추천드려요. 젠틀맨 진짜 보고 싶은데 가이리치 맞죠 가이리치. 젠틀맨 가이리치가 무비 일단 먼저 영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젠틀맨 더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영화도 재밌고 시리즈가 더 재밌습니다. 아 영화를 드라마로 만든 거구나. 젠틀맨 리그? 젠틀맨 리그 진짜 옛날인데 그 진짜 옛날 영화 꽤 됐는데. 젠틀맨 리그가 뭐더라? 숀 코넬이 나와가지고 가상의 인물들 이렇게 이 팀을 짜서 어벤져스 같이 뭐 활약하는 영화인데. 아 뭐 네모 선장도 DC 나오고. 거구나. 아니 뭐 그런가? 어 그래 그래 이거 DC. 아 DC 만화 원작이구나 이거. 야, 배우들은 아, 그래도 벌써 2003년이야. 젠틀맨 리그 재밌었는데 정말. 웨이브에 있네. 어? 구매 안 해도 된다. 웨이브와 티빙에 있습니다. 끝내 젠틀맨 리그 얘기하려던 게 아니라. 노틸러스 나오죠. 예. 네모 선장. 젠틀맨 더 시리즈. 그쵸. 근데 3체는 좀 각 잡고 봐야 돼가지고 너무 길고 크니까. 몇 편인데? 영상은 계속 나오고 있을 거야 지금. 아 완결이 아니야? 어디까지 나올지 모를 거야. 왜냐면 소설 자체가 워낙 그거니까. 지금 나오고 있죠? 젠틀맨은 넷플릭스예요. 지금 얘기한 건 젠틀맨 리그고. 일단 시즌 하나 시즌 1 일단 나왔고. 그리고 눈물의 여왕도 이렇게 잠깐 그 뭐 하다가 잠깐 봤지? 잠깐 틀었는데 어? 재밌는데? 눈물의 여왕은 그래서. 요즘 알고리즘이 나한테 수저 받고 있어. 뭘 봐도 무조건 그 배우분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배우들이 일단 그 두 주인공의 그 느낌이 막강하죠. 전형적인 K-드라마 여기저기서 터질 것 같은 느낌. 그 포스가 나더라고. 내용은 모르지만 S급 섭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 특히 이제 김지원 씨가 완전히 이게 그 드라마에서는 그러니까 남주 여주가 있지만 여주가 특히나 완전히 나 김지원 배우 진짜 좋아해. 딱 한 10분 보고 어 느낌이 이게 완전히 딱 얼굴 근육 모든 부분이 부각이 되는 느낌이 있어. 되게 좋아하네. 이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좋아하면 안 되나? 때를 딱 만난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 나의 해방일지 보면서도 야, 이 정도 연기를 하시는데.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막 아, 눈물의 여왕에서 연기도 괜찮아. 너무 좋아. 예쁘게 나와. 예전에 되게 어릴 때 데뷔하시지 않았나?
맞죠. 오래 하셨죠. 오란 씨로 데뷔했죠. 그치. 오란 씨? 근데 지금이 오히려 그 딱 그 무게감이 확 생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란 씨? 이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보려고. 오란 씨면 진짜 옛날에 됩니다. 광고. 광고. 그때도 그러니까 진짜 변함없이 똑같이 예쁘시더라고. 오란 씨 옛날에는 그런 음료수 광고를 진짜 다른 나라 배우들이 많이 했었는데. 아 근데 봤을 때 다른 나라 배우인 줄 알았어. 좀 이국적으로 생겼어. 누나 티파니 기억해? 티파니? 써니텐 광고였다 티파니. 주윤발 형님 와서 광고하던 시절. 밀키스. 밀키스 주윤발. 써니텐은 티파니. 곽부성도 했어. 크리미가. 곽부성. 하지만 크리미가 조정현. 조정현. 조정현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크리미 왕조연 누님도 했었지. 했었지. 그 당시 한국 액상과당 광고는 전부 헐리우드 스타 아니면 막 홍콩 배우들 했네. 브래드 피트가 한 게 뭐지? 브래드 피트가 뭘 했다고? 브래드 피트 한 게 뭐지? 오버클래스 아이디. 브래드 피트? 오버클래스 아이디. 그게 뭐야? 우리나라 광고야? 향수걸? 어. 나 일본에는 그런 광고 진짜 많지만 아놀드 슈워제네거나 뭐 이렇게 그런 분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한국은 그분들이 왔었지. 그분들이. 일본은 엄청 많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도라에몽 분장하고 나오시는 그분 누구죠? 레옹. 레옹 배우 누구시지? 릭 베소. 릭 아니 그 장르노. 아 장르노. 도라에몽 장르노가 진짜 역대급이에요. 짱입니다. 찾아보시면. 심지어 광고보다 감동해서 울어요. 장르노 배우가 뭔가 레옹 이상으로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없죠. 근데 약간 아 레옹 다음으로 제일 크게 터진 게 그 도라에몽 광고야. 대표작 중에 하나야. 내가 보기엔 뭔가 레옹 필모에 써야 돼 진짜 그건. 그 느낌이 약간 그러니까 완전 미국 출신 그 느낌이 아닌 외국인 느낌이 좀 나면서도 거대한 몸집에 뭔가 스타일이 확실한. 그러니까 리암 니슨처럼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치, 맞아, 맞아. 물론 이제 리암 니슨도 쉰들러 이후에 뭐 이렇게 좀 애매하다가 나중에 캐릭터가 확 오히려 생긴 거지만.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보기엔 미션 임파서블 1편에 나온 게 최악이었어. 맞아. 거기서 약간 바보같이 나왔어. 그 정도 급의 배우를 모셔다 놓고. 레옹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여운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 아 레옹의 그 뭔가 헐리우드에서 안 봤던 그 그러니까. 배우의 그 느낌과 그 연출에 빠져있는데 갑자기 미션 임파서블 1편 근데 또 그 영화가 너무 터진 영화니까 거기 나와서 너무 이렇게 조연 역할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레옹에서는 그 누구지? 악역 천재 우리 선생님 아 우리 누구시냐 그분이 진짜 그 뒤로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해리포터에서까지 주연 그분은 이제 뭐 연기 게리 올드만 올드만 선생님 귀신이고 근데 한번 릭배송이 또 한번 위험에 빠뜨릴 뻔했지. 게리 올드 약간 조그. 조그. 릭배송 지뢰라까지 좀 있나 봐. 근데 그분은 어디다 갖다 놔도 뭐 이미 약간 귀신 들리는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 조그도 그 있어 약간 그 무슨 무기 같은 거 만질 때 와 진짜 미쳤구나 하는 연기들을 보지 막 이러다가 그치. 누르고 쩝쩝거리면서 아니 게리 올드만은 해리포터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 저 정도의 성격파 배우가 해리포터에서 뭐 될까 그랬는데 웬걸 뭘 하셔도 무조건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오원소를 브루스 윌리스 말고 장르노가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서도 훌륭했죠. 아. 훌륭했죠. 환상적이고.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의 슬로우 홀시스. 그 강추. 슬로우 홀시스? 느린 말들? 알겠네. 그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의 약간 무슨 스피노프 버전처럼도 느껴지고. 그 처칠도 난 처칠, 미스터 처칠. 그치. 아, 처칠 그게 뭐였지? 다크 아워스인가? 다키스트, 아니다. 다키스트. 아니다, 다키스트 던전. 다키스트 아워. 다키스트 아워. 다키스트 아워. 다키스트 던전이라는 게임이 있거든. 그거는 근데 너무 분장이 세가지고. 연기력도 연기력. 그래서 더 놀랐다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는 만화가 아니에요. 게이머입니다. 난 먹으면 죽을 거야. 게임에 절어졌대. 절어졌어. 아,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합니까? 어, 세브란스 단절 재밌나요? 저 그거 약간 썸네일이 기괴해서 볼까 말까 했는데. 이제 슬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키스타워 고 무렵의 재미는 그 넷플릭스에 제레미 아이언스 나오는 영화 제목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레미 아이언스? 그게 더 재밌습니다. 다이하드 2? 아니 아니 그건 3야. 제레미 아, 아이언스는 아 3인가? 퀘벡에서 최종전 벌어지는 게 3인가? 어? 어 퀘벡 어 3. 아 2는 사이먼 세이즈구나. 어 이거 어떡해. 3는 활주로에서 불 지르잖아. 맞네 맞네. 이거? 아 비슷비슷해. 안 가져갈 수 있지? 오빠 이거 안 가져. 아, 아니 이거는 아니 버리자. 선생님 왜 이미 왜 지금 놀라? 가져가기에 너무 아니야. 비주얼이 네, 가져갈 줄 알았어? 음수통처럼 만들어놓고 이래놓고 가져가라고? 진짜 야 돌리기가 있어? 좋네. 너무 돼. 대단한 방송이구만. 오씨 생방에서 뵙겠습니다. 끌겠습니다. 아, 방 꽂죠? 어, 이거 진짜 재밌겠는데?